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11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본문은 입다가 암몬 왕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에 침공하지 않았고 또 아모리 족속이 거하던 땅을 점령한 것이며 그 땅을 점령한 이유도 그 길을 지나고자 할 때 아모리 왕 시온이 가로막고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그들이 섬기던 신 그모스가 허락하면 차지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분명히 성도에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의무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가나안, 곧 천국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물려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격도, 권리도, 또 의무도, 권세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물려받은 이 거룩한 위협은 어떤 위협과 타협 속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지키고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서처럼 팍죽 한 그릇에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물을 파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이 주신 위협을 누리고 또 믿음으로 입다와 같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분쟁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의로운 길에 서 있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낙망하기보다 그분을 신뢰하며
강구하며 또 담대히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 위협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평을 위해 예쓰고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위협과 도전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